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증설을 두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맥스터가 임시 저장 시설이 아닌 중간 저장 시설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맥스터입니다. 한수원은 기존 시설이 내년 11월이면 가득 차게 된다며 맥스터 7기에 추가 증설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년 만인 지난달에 승인했습니다. 한수원은 맥스터 추가 증설 계획을 경주시 의회에 보고했는데, 의원들은 정부가 맥스터를 임시 저장이 아닌 중간 또는 연구시설로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방패장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6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경주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기로 한 당초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맥스터 추가 건설하는 것은 딱그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2, 3, 4, 5기가 쓰는 만큼의 맥스터 건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맥스터 건설을 했을 때그 뒤에는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중간 저장 시설과 연구 저장 시설이 정부에서는 움직이지도 안 하고 있어요.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산하 경주시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도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했지만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 집단 탈퇴에 이어 지역실행기구와의 업무 협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문가 검토 그룹의 어떤 그 보고서도 채택이 안돼 있는 부분이고, 지역 실행기구도 5개 원전 지역 중에서 지금 월성만 지금 실행기구가 발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이 당초 일정 그 로드맵보다 상당한 기간 지연이 되고 있어서. 맥스터 추가 증설 승인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지역에선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